지난해 말 눈폭풍에 이어 올해 첫 큰눈이 내린 12일 뉴욕과 뉴저지론에는 지난번과 달리 시 당국의 철저한 사전 대처로 10인치가량이 많은 눈에도 불구하고 시내 교통 상황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협의회가 11일 올해 첫 모임을 열고 이종식 신임의장의 취임식과 함께 새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11일 맨하탄 트라이베카 극장에서는 한국문화원 주최로 2011 한국영화의 밤 행사가 열려 올해 첫 작품으로 김태균 감독의 맨발의 꿈이 상영됐습니다. 이상한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수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지난해 말 눈폭풍에 이어 올해 첫 큰 눈이 내린 12일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는 지난번과는 달리 시 당국의 철저한 사전 대처로 10인치가량의 많은 눈에도 불구하고 시내 교통 상황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 갑자기 몰아닥친 눈폭풍의 영향으로 얼었던 도로가 채 녹기도 전에 또다시 큰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것보다 출근길은 원활한 모습입니다. 지난 폭설 때 뉴욕시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의 정상 운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어 교통비까지 인상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폭설에 뉴욕시 위생국은 염화나트륨을 대량 살포하고 뉴욕시 정보통신위원회의 캐롤 포스트 위원은 각 뉴욕의 5개 지구마다 제설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제설 차량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눈폭풍 때 늑장 제설 작업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왔던 뉴욕시는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제설 작업에는 신속히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And this is not too bad. The first one was horrible. The second one was mediocre. We had about 6 inches. This here, if you can look around in front of the house, I have strong winds over 15 inches of snow. 오늘 밤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눈이 낮부터 그쳤지만 기온이 25도까지 떨어져 강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며칠간 맑은 날씨가 지속되다가 오는 18일 다시 눈이 내릴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날씨 변화에 시민들의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작년 말 폭설에 늑장 대처했다는 비난을 받았던 뉴욕시가 이번엔 눈이 내리기도 전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나서 큰 눈에 잔뜩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 당국은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제설 작업에 방해가 되는 차량은 견인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는 365대의 염화칼슘 배포 차량과 1,700대의 제설차가 대기 중이며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해 제설 작업에 나설 근로자들과 긴밀한 연락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은 지난해 성탄절 직후 폭설이 쏟아졌음에도 시 당국이 신속하게 제설 작업에 나서지 않아 뉴욕시의 교통이 마비되고 환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커졌다는 비난이 고조됐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일각에서는 감원과 예산 삭감에 불만을 품은 시 공무원들이 고의로 제설 작업을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연방검찰까지 나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협의회가 11일 올해 첫 모임을 열고 이종식 신임의장의 취임과 함께 새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협의회가 11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새해 첫 모임을 열고 박종근 전 의장에 이어 새롭게 뉴욕 직능단체를 이끌어갈 신입 이종식 제30대 뉴욕 한인 직능단체협의회 의장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이종식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의장은 한인 동포사회 경제에 힘찬 도약을 기원했습니다. 취임인사 대천명을 저희 올해의 화두로 삼고 자원명으로 삼고 협의회를 이끌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많은 회장님들 계신데 제가 누누이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듯이 참여를 통해서 우리 모든 힘을 결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식 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뉴욕 직능단의 협의체를 이끌어온 박종근 전 의장과 허영우 전 기술인협회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신임 박영원 기술인협회 회장에게 회원 배지를 달아주었습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는 회원들 간의 신년 할애를 마친 뒤
각 단체별로 주요 활동 보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욕한의 내일협회는 18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내일협회 회원의 밤을 개최할 예정이며 뉴욕한의 식품협회도 27일 대동연회장에서 신년하례식을 겸한 장학금 수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뉴욕한인 청가협회는 29일 대동연회장에서 청가인의 밤의 행사를 개최하고 뉴욕한인 수산이협회는 다음 달 5일 대동연회장에서 구정파티를 열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새롭게 직능단체 회원사로 가입한 뉴욕교사협의회는 오는 22일 NIU에서 한인동포 정규학교 교사 만들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 명절 설날을 알리기 위해 설날학교 안가기 운동과 설날 알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한국문화원이 11일 맨해튼 트라이베카 영화관에서 2011 한국영화의 밤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영화인 맨발의 꿈을 무료로 상영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관객이 함께한 한국영화의 밤 현장을 박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맨해튼 트라이베카 극장에서는 한국문화원 주최로 2011 한국영화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 첫 작품으로 김태균 감독의 맨발의 꿈이 상영됐습니다. 동티모르의 히딩크로 불리는 김신환 씨와 동티모르 아이들이 축구로 꿈을 이루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4개국어를 포함하고 있어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갔습니다. I loved it. It was amazing. I cried lots.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객석에서는 관객들의 박수와 탄성 등이 이어졌으며 영화가 끝나자 커다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모두 올라간 뒤 감독과의 Q&A 시간을 통해 관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감동이 뭐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서 일단 굉장히 기쁘고 감독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한국영화의 밤 첫 상영은 관객들의 만족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문화원이 마련한 차기 한국영화의 밤 행사에는 김영화 감독의 스포츠를 주제로 한 국가대표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미국의 국방 수뇌부들이 연일 북한이 개발 중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에 경계심을 표출하고 나서 미 국방당국의 판단 근거와 언급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중국 방문 기간에 북한이 향후 5년 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를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평가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어 마이클 벌린 합참의장도 12일 워싱턴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과 핵실험을 결합해서 본다면 동북아 지역은 물론 미국까지도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국방을 책임지는 군사령탑들이 잇따라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조류와 어류의 집단 폐사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시카고와 캘리포니아에서 각각 죽은 물고기 떼 수천 마리와 조류 100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11일 시카고 선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시카고 인근 듀세이블항과 디버시항을 비롯한 미시간 호변에 수천 마리의 죽은 물고기가 떠올랐습니다. 호수 위 빙판에 얼어붙어 있거나 얼음 조각 사이를 떠다니는 이 죽은 물고기들은 길이 3에서 5인치의 전어로 이 물고기는 미국 북동부 지역 민물과 바닷물에 서식하는 청어목 청어과의 어류입니다. 미시간 호수 전문연구팀은 전어는 매우 예민한 성질을 가졌고 다른 어류에 비해 물속 산소량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어린 물고기들이 추위를 견딜 만큼 성장하기 전에 혹한이 찾아온 데다 올겨울 미시간 호수에 일찍부터 얼음이 두껍게 얼어붙으면서 물속에 산소 공급이 덜 된 것이 이번 어류 집단 폐사의 원인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방문 중 실시된 중국 군부의 스텔스기 시험비행 의도를 둘러싼 논란 속에 서방 언론이 중국 민간 지도자와 군부 지도자 간 불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2일 인터넷판에서 중국 군부가 전날 스텔스 전투기 젠-20 시험 비행을 실시해 국방협력에 초점이 맞춰진 게이츠 장관의 중국 방문에 그늘을 드리우는 동시에 중국 지도자들의 허를 찔렀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후주석 등이 시험비행 자체를 몰랐다는 익명의 미국 관리 말을 전하면서 중국 민간과 군 지도부 사이의 균열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한 고위 국방관리는 게이츠 장관이 전날 면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에게 스텔스기 시험비행 문제에 대한 논의를 요구했으나 후 주석은 물론 회담장에 나온 중국 측 보좌관들이 모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으며 답변 준비도 되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페일리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애리조나 총격 사건을 언론과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페일리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자신을 중상모략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블러드 라이블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블러드 라이블은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피해 중상모략이 되지만 유태인을 비하하는 단어로 해석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단어는 오늘날에도 반유태 단체들이 유태인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며 총격을 받고 중상을 입은 가브리엘 기퍼즈 의원이 유태계라는 점에서 페일린의 블러드 라이블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투싼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정신적 부적격자의 총기 구입 관리 문제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용의자인 제러드 리 러프노가 사건 이전부터 이상 행동을 보이는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버젓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총기 판매점에 들어가서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연방법에 따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총기를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정신질환자들의 총기 구입을 철저히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류와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 갖고 총기 구입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 재소자가 편지를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가 11일 보도했습니다. 강도 혐의 등으로 40년형을 받고 메릴랜드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윌리 레이 브라이언트는 작년 10월 12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살해 위협을 담은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브라이언트는 작년 9월 연방 지방판사에게 편지를 보내 소포폭탄으로 해치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2일 국제유가는 미국의 석유 재고 감소와 달러 약세,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 종가보다 75센트 오른 배럴당 91.86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215만 배럴 하락한 3억 3,31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전문가 예상치는 140만 배럴 감소였습니다. 특히 선물 인도 지점인 오클라호마 쿠싱의 재고량이 11만 7천 배럴 감소해 지난해 11월 5일 이후 첫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구제 금융설로 유럽 재정위기 우려를 확산시켰던 포르투갈이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상승한 것도 유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는 포드 자동차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고객 충성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12일 CNN 머니에 따르면 컨설팅 업체 포크가 지난해 이뤄진 490만 건의 신차 구매를 분석한 결과 포드사가 제조한 자동차를 보유한 소비자 중 약 62%가 포드 자동차를 추가 구입한 것으로 조사돼 고객 충성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포드가 고객 충성도 1위를 차지한 것은 1999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해 1위를 차지했던 도요타는 2위로 밀려났고 제너럴 모터스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업률이 20개월 연속 9%를 상회하는 등 고용시장이 얼어붙자 파트타임은 물론 과거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도 재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현재 전체 실업인구는 1,450만 명이며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는 640만 명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 연방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장기 근무한 직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의 재취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규직의 55%가 이전 직장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공황 이후 임금 삭감 정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도 상당 기간 이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 가요계의 공연 수입이 경기 침체의 여파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공연 전문지 폴스타에 따르면 작년 100대 투어 공연의 총 수입액이 22억 달러로 2009년에 25억 달러에 비해 13% 감소했습니다. 또 티켓 판매량도 3,570만 장으로 2009년에 4,050만 장에 비해 12% 감소했다고 전국 일간 USA Today가 12일 보도했습니다. 본지오반니 편집장은 작년과 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수들과 프로모터들이 많은 무리수를 둔 것이라면서 티켓 가격 외에 티켓 구입 절차가 복잡하고 서비스 비용이 부과되는가 하면 공연장 내 음료수 가격이 대폭 오른 점도 함께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철은 물론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물질보다도 강하고 견고한 유리가 개발됐다고 사이언스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와 캘리포니아 공대 과학자들은 유리 고유의 깨지기 쉬운 성질과 반대로 작용하는 높은 전단율을 가진 금속인 팔라듐을 합금한 금속 유리를 만들어냈다고 네이처 머티리얼스 최신 호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팔라듐을 함유한 물질은 부피 대 전단율이 높아 충격에 대한 반응으로 광범위한 가소성을 보이며 이 때문에 깨지지 않고 구부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잠시 후 TBK를 연결해 미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류 미비자 학생들이 대학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캘리포니아 드림 액트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길버트 쉐딜로 주 상원 의원은 이번 법안이 베이비 부모의 은퇴로 부족해진 캘리포니아주의 노동층을 강화시켜 경제 활성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대학 학자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캘리포니아주 드림액트 법안. AB1301이라 알려진 캘리포니아주 드림액트 법안은 가주 내에서 3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닌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도 대학 학자금 보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제안한 길버트 세딜로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6월 중으로 이번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하고 연내 주지사의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B1301은 크게 두 가지로 서류 미비 학생들이 캘리포니아주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과 UC와 CSU 계열 등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특정 학비 지원에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One bill permits them to apply for state aid from the state. That money has been set aside for them since an agreement was made with Governor Davis over 10 years ago. The other permits them to apply for private funds, AB130, private funds that are contributed by alumni like myself. AB130의 자격 조건은 비거주자 학비 면제 법안 AB540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로 캘리포니아 주의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 다녔거나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한 학생들의 하나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선 20만 명의 서류 미비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가운데 25%는 한인들로 나타나 한인 학생들의 재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For students who qualify for AB 540, the in-state tuition law, people who have been in the state, living in the state, and have you know graduated high school or have their GED, they're able to qualify for in-state tuition. So these same students would be able to apply now for financial aid. 세딜러 의원은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류 미비 학생들이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 노령화로 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This economy will need them. The economy, the workforce of California is aging. The baby boomers are aging, and we need a workforce that will come behind them to become the doctors and the engineers and the architects and the planners, the lawyers, some politicians who will replace those who are booming out of the workforce. They need to be replaced by this new generation. AB130 법안은 지난 2006년 이후 주 하원을 세 번이나 통과했지만 아놀드 슈와제네거 주지사에 의해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제리 브라운 신임 주지사가 공교육 질 향상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알려져 의회 통과만 이루어지면 법제화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TBK 뉴스 김성모입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37년 전통의 모피의 명가 대호모피가 2010-2011 겨울을 맞아 새롭고 다양한 신상품으로 오는 1월 16일까지 뉴욕 뉴저지 필라 각 매장에서 동시에 대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모피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퀸즈 YWCA에서 2011년을 맞아 1월 20일부터 매주 목요일 겨울 컴퓨터 클래스를 오픈합니다. 컴퓨터 기초반에서는 타자 치는 것부터 기본적인 인터넷 사용법, 이메일 활용과 문서 작성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합니다. 뉴욕 한인회에서 새해를 맞아 13일 저녁 뉴욕 한인의 밤 및 미주 한인의 날 연례 만찬을 엽니다. 블룸버그 뉴욕시장, 캐티 블랙 뉴욕시 교육감 등 연방 및 주요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으로 모든 인종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경찰국에서 1월 13일 오전 10시 30분 경찰 간부와 한인들의 화합의 장이 열립니다. 지역의 모든 경찰 간부들을 초청해 공로를 인정하고 한인 사회를 소개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또 한국 음식과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뉴욕 브롱스 한인 노인회는 설날을 맞이해 독지가들의 후원으로 지역 노인들께 떡국 점심 초대 행사를 엽니다.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베드포드 파크 장로교회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한성동문회에서 신유년을 맞아 1월 22일 저녁 플러싱에 위치한 대동연회장에서 한성중고 신년 할례식을 엽니다. 동문간의 친목과 깊은 우애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부부가 함께하면 회비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명소입니다.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는 브로드웨이, 그리니치 스트리트, 웨스트 하우스턴 스트리트 14번 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영국 이민자들이 모여 살아 불려진 이름으로 현재는 고급 주택가로 유명합니다. 곳곳에 있는 아기자기한 가게들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12일인 수요일 낮 최고 기온 32도, 밤 최저 기온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지난 밤부터 내린 눈은 오전에 그치고 오후부터 구름 낀 흐린 날씨가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23일인 목요일은 구름이 개이고 화창할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27도, 밤 기온은 14도로 전날에 비해 각각 5도가량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부터 또다시 뉴욕 일원에 강한 눈폭풍이 몰아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곤욕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지난해 말 성탄절 이후 갑자기 몰아닥친 무서운 눈폭풍의 여파가 아직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대형 눈폭탄이 몰아닥쳐 모든 시민들이 뉴스와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며 총청 걸음으로 출퇴근을 재촉하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지난번처럼 시 제설 당국이 늑장 대응하지 않고 바로바로 커다란 골목길을 치워 그나마 커다란 혼잡을 면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사전에 예상되었다고는 해도 막상 많은 눈이 한꺼번에 내리게 될 경우 평소 얼마 걸리지 않던 짧은 거리도 도로 전체가 미끄러워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는 바람에 서로 뒤엉키면서 큰 혼잡을 빚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도 옆이나 뒤에서 오던 차량이 갑자기 미끄러져 오게 되면 꼼짝없이 사고를 당하게 만들게 될 겁니다. 결국 눈길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밖에 나오지 않고 꼼짝없이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이민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흔히 한국에서의 행동과 가장 다르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관리라고 생각됩니다. 미 당국에서는 일단 정확한 기상예보를 바탕으로 각 지역 카운티에 긴급 명령을 하달하고 방송 및 비상연락 등을 통해 각 학교와 종교단체 등의 활동을 가급적 자제토록 조기 통보하는 것을 생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꼭 필요한 급한 용무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미팅과 모임은 사전에 연기 통보를 하기 마련이어서 웬만한 관공서 업체들은 큰 눈이 몰아닥칠 경우 집에서 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이곳 미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눈폭풍 경보가 발령될 경우 아예 집 바깥 출입을 삼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도로에 눈이 갑자기 많이 내리게 되면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베테랑 운전자랄지라도 방어 운전이 어렵기 때문에 눈길에서의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어집니다. 눈길에서 일부 운전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자신의 운전 경력만 믿고 설마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정말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눈길에서는 모든 운전자들이 초보 운전자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눈이 자주 내리게 되는 본격적인 겨울 날씨를 맞이해 방어 운전에 특별히 신경 쓰기를 바라며 안전 운전 속에 행복한 새해 맞이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건강 365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르대한의원 김석수 원장님께서 수족냉증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수족냉증은 추운 겨울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한방에서는 우리 몸 중초에 위치한 소화기 문제로 인하여 몸의 기운이 전신을 잘 돌지 못하여 생기는 하나의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족냉증은 손과 발이 매우 차가워지며 저리며 심하면 통증을 호소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몸에 심한 노출을 피하고 배에 뜸을 뜨거나 반신욕 등으로 전신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하여 충분한 용량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삼차, 숙차, 대추차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이상으로 1월 12일 수요일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